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지금 시장은 NFT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상당히 많이 주도해서 대부분 그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연쇄적으로 좀 나온다고 할까요? 오늘은 이제 그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시장에 대한 이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연속성이 지속되려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,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지금 가 있으면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테마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오늘은 이제 이 테마라는 것은 그 재료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강할 때 테마가 강해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또 그쪽에서 이제 지옥이라는 이 내용이 지금 또 시장을 살짝 이렇게 달구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오픈되기 전에 개봉되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간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24시간 안에 뭐 세계 1위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1위를 했다라는 거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야만 이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 세계 이제 국가들이 늘어나야 되겠죠. 그죠? 24개의 어떤 세계 기업에서 60개국으로 80개국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뭐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지옥의 제작사입니다. 직접적인 제작사가 아니라 자회사, 그죠? JTBC 스튜디오가 지옥의 그 제작을 했던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스의 지분을 90%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이 콘텐츠리가 좀 주목을 받게 되고요. 그리고 지금 보면은 텍스트라든지 뉴라든지 이 텍스트는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에도 연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연관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사실 이 텍스트나 뉴 같은 경우는 이 그 영화를 찍을 때 그 시각 특수 효과를 내는 CG 부분 사실 지금 보면 지옥이라는 그 영화의 어떤 CG 부분에 호불호가 갈립니다. 어떤 사람은 뭐 괜찮다, 어떤 사람은 뭐 이렇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죠? 그리고 또 보면은 소속사 배우자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, IUK냐,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냐 이런 데 따라서 그 나오는 출연자들의 배우자들의 연관성이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과 해서 이런 주가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. 오늘 아침에 갭을 많이 뜨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망을 하시고 오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때는 여러분들이 1분봉 매매를 통해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